자, 그럼 모셔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수험생들의 원픽. 수능 국어 스타 강사. 와. 김잼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예. 아, 지난전 모르는 사람 없잖아, 우리가. 여기서 오류가 생긴 건 하나거든. 카푸의 작품의 핵심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아까 얘기했지, 빨간 맛이라고. 저는 수능 국어 강사 김잼마입니다. 아, 그럼 일단 채점은 끝났은 거고요? 채점은 간신히 끝났습니다. 아. 뭐가 가장 어려웠습니까? 채점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 그 글로 채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이런 글을 제가 상상도 못한 글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자, 그러면 한 분씩 피드백을 주실까요? 우선 조세훈님을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끼리 좀 더 많이 친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점심이라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세훈님의 글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읽으실 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글이 저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행을 떠나고 있다. 아, 멀리 갔구나. 멀리 떠났어. 가장 멀리 떠난. 아하. 아이고. 중간에 점심을 먹고 싶다는 얘기가 다. 아이고, 그래. 네. 점이 여러 개 찍혀 있고. 네, 많이 늘렸어. 네, 그 부분에서 이제 표현 점수가 굉장히 많이 깎였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이 정도면 점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예,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끝났어요? 네. 파국이야. 그럼 두 번째 주우재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수백만 명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창의성 점수는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뻔한 것보단 뻔뻔한 거. 뻔뻔한 거. 이렇게 뻔뻔한 글을 제가 처음 봐서 네, 거기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일단 받으셨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칭찬이 많네. 왜냐면 미래형으로 시청자분들께 보통은 약간 부탁이나 이렇게 들어갈 텐데 협박성 멘트가 행하셔야 하는 것들. 예, 이 정도면은 굉장히 뻔뻔하다. 내가 뭐 네 명한테 하라 그랬어? 두 명 할 수 있잖아요. 두 명. 놀랍게 두 명이 이제 수백 명이 된 수백만 명이 되는. 수백만 명이 돼. 네. 완전 감성. 뻔뻔할 수 없기 때문에. 협박성도 뻔뻔하면 괜찮아. 뻔뻔하고 뻔뻔하잖아. 홍진경님은 책임자가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출연자와 제작진도 있고 OTT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들과 유튜브 개발자들, 스티브 잡스 외에 최초의 전화기를 만든 벨 형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중 진단 문제가. 쟤 아직도 안 깼나? 오늘 하루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술 끊어야겠다는 소리. 이 글을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아, 진짜. 예. 생활이 보이나 봐. 김숙님. 시대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을 주신다면 시대를 맞추겠습니다. 그 시청률 책임에 대해서 이제 누구에게 책임 있냐고 굳이 따지면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써주셨기 예. 때문에 이건 언급하지 않겠다. 이제 어떤 의도에 대한 답변을 파괴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치가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예. 이제 방향성이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네, 0점으로 처리가 이게 무슨 일이야?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우영이. 장우영님은 우선 F신가요? 완전 F예요. 극 F. 극 F의 글 정확합니다. 예, 설득력은 제로에 도전한다. 네. 설득력. 제로. 설득력이 설득력 제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아, 심하다. 뭐 어떻게 좀 찾아뵙고 인사드려도 안 되나요? 그러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런 글을 차라리 적지 저기. 그러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3분 한번 찾아뵙고. 받았어야 돼. 그럼 이제 점수... 어떻게 점수 발표할까요? 근데 진짜 이거 3등만 해도 3등. 이건 3등만 해도 자존심 지킨다 이거. 제발 꼴 좀 안 해주겠다. 제발. 나는 설마 아니겠지. 5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등은 제발 진짜. 안드로메다까지 가신 조세훈님. 아, 됐다. 뭐야? 조세훈님. 됐다. 뭐야? 됐다. 설마 선생님 총 점수가 몇 점입니까? 점수가 왜? 점수 5점입니다. 5점? 그 정도. 100점 만점에? 네.
몇 점 만점에? 예. 아니 세호 괜찮았는데 잠깐 5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예. 5점이 예. 그나마 답변을 하셔서 5점을 드렸습니다. 아 답변 점수? 네네. 오. 답은 하셔서 네 5점. 5점? 예. 진짜 인생에 5점이네 진짜. 네 이제 4등은 아, 이제 괜찮다. 이제 나와도 돼. 이제 나와도 돼. 아 그럼 4등은 몇 점이에요? 그거 알려주세요. 예, 4등은 7점입니다. 별 차이 없어. 별 차이 없어. 내가 봤을 때 너 5점 플러스 뭐 아까 뭐 2점 뭐 하나 있더라. 아까 뭐 2점 뭐 하나 있더라. 네, 4등은 아예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신 김수님. 뭐야 우리 3등이야 누나 야, 우리가 탑승이야 야 근데 야 우지야 얘가 탑승이라고? 난 약간 이해가 안 돼 근데 누나 죄송한데 누나도 증거에 감사하세요 네 3등은 17점 많이 올라갔네 나오셨고요 3등은 이제 극 F로 공감을 많이 하신 형님 야 그래도 너 더 잘했어, 점수가. 공감 점수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 1, 2등 싸움이야? 아, 누나랑 나랑 1, 2등 싸움이네. 창의성 점수를 많이 받으신 두 분. 빨리빨리 하고 가세요, 바쁘시다면서요. 야, 얘 줄래? 선생님한테. 엎 때리라. 와, 진짜 논리도 없는데 인성도 없어. 야, 다 한 거, 다 한 거죠, 다 한 거. 아니, 바쁘시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고 가시라고. 이게 죄송합니다. 예, 네, 조세훈님 더 깎을 점수가 없네요. 네. 제출만 하면 5점이니까, 일단. 네. 네. 1등을 발표하겠습니다. 야, 네. 아, 이왕. 홍진경! 이왕 이렇게 된 거. 너 진짜 백지공정. 아, 이왕. 이왕 이렇게 된 거. 예, 가장 의도에 맞게 답변하시고 이제 주장과 그래도 설득력 있는 근거가 들어있었고 굉장히 이제 뻔뻔한 글을 써주신 주우재님 그래. 주우재님 아, 그래. 아 주우재 주우재 몇 점이니? 몇 점이에요 주우재는? 주우재 몇 점입니다 어? 30점 야! 야 너 30점이네 30점이야? 세호 6배야 선생님, 이분은 몇 점이었어요? 진경님은 이제 취중진담 논증으로 26점 받으셨습니다. 나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진짜 이왕 물고 그 누나 반점 보고 뛰게 해. 야! 아니 왜? 와 형! 정말 나는